안녕하세요. 쑥쑥안숙입니다. 충북 보은 유명 명소인 속리산 정이품송과 법주사를 돌아봤습니다. 정이품송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1158.3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까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이품 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무 중일 텐데 보험까지 달려와준 우리 청주 친구 반갑고 고맙구려.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법주사는 553년 의신주사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와 절을 지을 곳을 알아보던 중에 산세의 험준함을 보고 이곳에 세운 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법주사를 저와 함께 들어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조길 있고. 아까 여기다 보니까 이게 교감 대사기구나.